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복된 우리 추수감사의 절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결실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감사의 조건, 특히 잘 되는 일만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수많은 질병들도 있고요, 그 가운데서 시달리고 있는 이웃들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 살죠. 수많은 질병들이 있고 그에 따른 치료법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현실도 우리는 목격합니다. 참 의료시장은 점점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요, 사람의 수명이 증가됨과 함께 많은 그 치료법들, 또 그에 관련된 여러 약품들, 관련 인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시장은 점점 확장되고 있고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지난 다니엘 기도회 할 때도 수많은 특별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 그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을 보게 될 때에 저분들이 언제 다 회복됐으면 좋겠다,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갖게 되죠. 그래서 많은 신약들이 개발되고 새로운 약품도 우리 개발하느라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간절함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 황우석 박사 사태 때도 봤지만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근원적으로 치료하면 좋겠다는 그 바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정말 거기에 소망을 거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약을 개발할 때는 시간도 많이 들고요,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금방 입증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보면 오랜 전통 가운데 돈이 안 들고 절대적이고 부작용도 없고 안전하고 임상적으로도 큰 효과를 거둔 치료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치료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뭐냐면 감사치료라는 거예요. 일명 감사요법이라고 있습니다. 땡큐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치료와 회복 효과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면 건강도 회복되고 인생이 즐거워지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실제 임상 속에서 이것을 해봐도 이것을 적용한 데서 탁월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게 나타났어요. 특히 우리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감사하는 삶에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 속에서 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일생 동안 감사를 실천하며 사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동일한 실천이 있어야 될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며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감사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한번 결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을 보면 주어진 음식 앞에서 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식사 전에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꼭 매끼 식사할 때마다 꼭 기도해야 되냐, 한 번은 가로 퉁치자,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식사 앞에서 늘 기도하는 좋은 전통의 창시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 본문의 배경은 최후의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감사 기도를 드리신 일이었어요. 이때만 특별히 그랬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도 그러셨고, 식사하실 때 감사를 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시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습관, 성실한 몸에 배인 거룩한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땅에서 난 여러 식물들을 보게 되면, 먹을 것을 보게 되면 저절로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었다면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셨습니다.
태양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바람을 주셨고 사계절의 모든 조화를 내려서서 이런 곡식들 하나하나가 연결고 그것이 여러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내 앞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작은 음식 하나하나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에 쉽게 말하면 일상다반사라고 하는 이 식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일상 속에 배어든 걸 깨달게 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감사가 매일 세 차례씩 반복되는 그런 반복의 습관,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 일생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지구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을 생각할 때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작은 음식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몰라요. 이 감사가 꼭 필요한 겁니다. 요즘도 생존 문제로 고민하는 지구상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명의 수많은 발전을 이루고 식량 증산을 이루고 그랬다고 하는 요즘에도 21세 초통계로 세계 인구 가운데서 8억에서 많게는 9억까지가 기아 상태에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아 상태라는 것은 하루 한 끼 먹기가 힘든 상태를 기아 상태로 보는데 그런 인구가 그렇게 많아요. 전 세계 인구의 14%가 기아 상태고 7, 8명 중에 한 사람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들 중에서 매년 약 2천만 명 정도가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경험했죠. 일제의 큰 수탈을 경험했고 6.25 때에 기아의 아픔을 우리 민족 전체가 체험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 세 번의 식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만 봐도 그렇죠. 우리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 보면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오늘이라고 한정된 날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절실한 생존의 기도이죠. 우리가 먹을 것이 넉넉하다고 해서 이 기도를 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돼야 됩니다. 특히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 이런 식사하실 때에 나의 생존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 너무나 합당합니다. 또 식사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일용할 양식을 기도했는데 지금 이 시간 응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응답에 대한 감사 기도이기도 해요. 또 동시에 나처럼 먹을 수 없는 이웃들에게 긍휼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실제 손 내밀어서 기아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후원자가 되고 돕는 그런 결단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결단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작은 음식 앞에 감사할 때에 그런 감사의 기도가 있고 그런 감사의 신앙이 있을 때에 이웃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모든 일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늘 우리 일상 속에서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 앞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광야에서 극적으로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의 기아 상태, 굶주림의 상태를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 어린이 5천명이나 되었더라.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장정만 5천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합하면 좋게 2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이 청중이라기보다는 군중이었죠. 그런데 그 무리에 피로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광야에 나와서 준비되지 않은 채로 며칠을 보내다 보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었어요. 그들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몇 가지 문제가 나오죠. 첫 번째는 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돈이 있어도 음식 사러 갈 곳, 음식을 팔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음식은 있어도 어떻게 먹일지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들려진 것이 있었어요.
어떤 작은 소년이 주님 앞에 헌신했던 도시락 하나,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자, 모두가 굶주리는 가운데 있었다고 했어요. 넉넉하게 볼 준비한 사람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작은 아이 하나, 정말 먹을 것에 굉장히 매여 있을 만한 그 어린아이. 근데 그 소년이 예수님께 그것을 내어놓았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서 굉장히 감동하신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감격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들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서 축사하시고란 말은 감사 기도하시고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굶주리는 중에 자기에게 주어졌던 지극히 작은 것,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의 먹을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 작은 것,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보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보면은요, 축복과 감사가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식량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드린 식전의 감사기도는 그 축복이 다시 나타나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축복을 낳습니다. 그 모든 무리가 예수님의 손에서 끝없이 나오는 떡과 물고기로 다 풍족히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할 때에 실제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추수감사절인데 이 감사절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생각해 보니까 뭐 별로 딱히 감사할 것이 없네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은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평탄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고를 겪고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질병을 겪고 나서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임하지 않은 현재도 어마어마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의 과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의 내용을 찾고 있는가? 그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의 영혼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미 주신 것 민감하게 깨닫고 감사하는 감사가 있기 원합니다. 또 그런 것이 없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함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 다 믿음으로 한 일이죠. 예수님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진 작은 헌신을 보았어요.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이 수많은 무리를 배부리 먹이실 미래도 보았어요. 거기에 미리 감사한 겁니다. 이미 주신 것까지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이런 감사 속에 기적도 나타나고 풍요로운 결실도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씨앗과 같은 것이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감사를 심을 때에 더 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응답은 과거에 심은 감사에 대한 결실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축복은 내가 지금 심고 있는 모든 감사에서 비롯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한 자루 촛불의 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신다. 별빛에 감사하는 이에게는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인해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해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이게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천국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감사가 또 다른 결실을 낳고 그 결실에 감사할 때 또 다른 결실을 낳고 그런 감사가 쌓여진 사람은요 이 땅에 가장 강한 햇빛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빛이 있는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병이 들어도 감사한 겁니다. 천국이 가까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처럼 감사의 씨를 심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축복과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감사가 실천되는지 하나님 지금도 보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 앞에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감사의 태도였어요. 예수님은 위기가 닥쳤을 때 당황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딴 곳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죠. 요한복음 11장 41절 보면은요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 모습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 장면이 사랑하는 친구 되었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였습니다. 눈앞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거나 낭망 속에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예수님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눈물 흘리며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그 모든 내용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조차 다스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로 반응하여서 그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기적을 맛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는 차원이 다르죠. 일상적인 감사, 식사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한 감사도 하셨습니다. 축복을 기르는 감사였죠. 그뿐 아니라 위기 앞에서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도 가장 강력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십자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십자가를 앞둔 최후의 심판자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주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 십자가를 앞두고 곧 피 흘리시기까지 고난받으시며 죽음을 받으셔야 되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 전날의 기도로 자신에게 죽음이 이르렀고 그것이 대속의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음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뭐냐면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위기였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심판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신 예수님, 십자가와 고난을 눈앞에 두고도 감사함에 기도하셨죠. 비장한 기도는 그 전에 혼자 하셨고요. 많은 사람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표지는 그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당황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그 일이 맡겨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가 있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을 초월한 감사가 가능합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의 주권을 가지고 이 일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슬프고 비탄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그 선하신 손길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믿기에 이런 기도가 가능했던 거죠. 어제도 어떤 분의 간증을 봤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 뒤에 하나님의 손이 머물고 계시면 그에게 생명이 있고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런 믿음을 표현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세상에 온갖 질병 많고요 뭐 저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나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겠다 싶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 소망을 갖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주로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볼 때는 정말로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간증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죽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어릴 적에 화상을 입어서 많은 놀림 속에 수십 년을 비탄 속에 살았지만 지금 보면 그것을 잃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런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참 감당 못할 간증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주님의 손길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로부터 인류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죽음조차 부활의 소망을 가르치는 계기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소재로 삼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할 게 없어요가 아니라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구나. 이것을 감사해서 씻으심을 때에 그를 통해서 생각도 못했던 복된 열매가 맺혀지겠구나.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 결정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든든한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시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진짜 감사가 나오죠.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 제목에 무엇을 쓰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진짜 감사의 제목들, 이미 하신 축복, 이미 이후에 하나님께 베풀으실 축복 함께 주님 앞에 써서 감사의 기적에 씨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우리가 고백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범사에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원망과 탄식이 저절로 나올 만한 것도 포함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기쁨과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을 때에 그것조차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역전을 이루시고 기적을 시작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앞서 얘기한 감사치료법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 나를 통해 선한 것을 이루실 것,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인생 처방전이 바로 감사요법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승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죽음은 부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눈을 가진 자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남다른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제이 데니스란 분의 감사치유법의 위력이란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고 해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겁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와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린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루에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지 못할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 불평 혹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터치라고 생각하는 것,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면 우리 인생의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씨가 되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바꾸어 주님 앞에 이 감사의 치료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실천하는 삶 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서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을 늘 맛보고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증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